이원석 검찰총장님. 그 친구도 나처럼 털이 없더라. 나보다 더 없던데. 아무튼 그분이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사건을 처리를 하고 퇴임을 하겠다. 이번에 무혐의 했잖아. 아 근데 퇴임해 벌써?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이번 그, 그 사람 얼마나 총장으로 있었어? 모르겠어요 그거는. 얼마 안 있었겠지. 그러겠죠. 아무튼 퇴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건 처리를 잘 못하고 퇴임을 했단 말이에요. 지금 퇴임을 하고 있죠.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처리를 사건 처리를 잘 못했는지. 간단한 거잖아. 일단 그 사람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검찰총장까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됐겠지. 그리고 뭐 자기 위에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대현 대통령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뜻을 맞추다 보니까 뭐 검찰총장이란 자리까지 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네들도 법이란 잣대가 있을 것이고 있는 거를 갖다가 법에서 법이라는 거에서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밝혀서 처벌하는 거하고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는 힘든 거잖아. 그런 힘든 자리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청와대 측에다가는 용산 측에다가는 원하는 대가를 못 줬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막강한 뭐 검찰총장의 직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제대로 못했으니까 또 양심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착하게 생겼잖아 그 사람 두리뭉실하게 착하게 네. 생겼잖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도 뭐 양심이라는 거 번뇌라는 거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그만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유약한 사람이라는 거 유연하고 좀 약하신 분인데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가서 칼자루 휘두르다 보니까 그걸 못하신 거지. 아무튼 위에는 제대로 못해지는 꼴로 보여졌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좀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걸 못했었고 그냥 유야무야 내려지는 거지. 그냥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. 내가 봤을 땐 그 사람 양심 선언 같아. 그 총장직을 그만둔다는 건 뭐겠어.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. 그리고 침몰하고 있는 배라니까 얼른 뛰어내려야 된다니까 같이 침몰하면 나중에 더 죽어.